민주당 정무원도 자동차 국정조사를 이렇게 하셔가지고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민주화와 또 노동자들의 희생에 대해서 우리 문재인 후보님께서 앞장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끌어가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여기 계시는 모든 130여 분의 우리 영령들께서 지금 이 시간 여기에 다 우리를 바라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민주주의를 지금 이만큼 누리고 있는 것도 이렇게 민주주의를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고 희생해 주신 분들의 덕분입니다. 그분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고 또 아직도 밝히지 않은 진실을 제대로 이렇게 규명해내고 그래서 역사에 분명하게 남기고 또 그분들의 명예를 회복해드리고 하는 것은 우리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이 어떤 법을 어길 때는 그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국가 권력을 가진 자가 법을 어길 때는 이건 암흑이에요. 이건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니에요. 아무리 자기 안 당했다고 그냥 뭐 옛날 지나간 어디 텔레비 보니까 뭐 오래된 거 가지고 우리는 어제 일 같은데 그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정권을 가지고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정말 법을 엄격하게 지켰으면 좋겠어요. 그래, 이 사람이 지금 뭐 나와가지고 전년 세월을 가면서 혁명을 운운하는데 혁명을 누구를 상대로 혁명을 했니? 네? 민주주의 뭐 조영수 때려잡는 게 혁명이야? 우리가 자꾸 과거사를 놓고 우리가 발목을 잡고 또 과거에서 우리가 논쟁에 이렇게 빠져서 어떤 미래 발전을 가로막고 이런 차원이 전혀 아니고 오히려 가해자들, 가해 세력들을 용서하고 넘어가기 위해서도 이런 데 진실 규명과 그다음에 그 억울했던 분들의 정당한 역사적 평가 이것은 꼭 필요한 거죠. 뭐 그렇게 저희는 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박근혜 후보도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사과를 이제 말씀을 했는데 저는 우선은 아주 어려운 그래도 그 말을 했다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다만 그게 이제 끝이어서는 안 되겠죠. 그것은 하나의 이제 출발이고 그 말에 이어서 실천하는 노력들 그렇게 이제 또 뭐 해줘야 된다고 그렇게 또 생각하면서 또 그런 기대를 해보겠습니다.